네, 이번 시간은 걱정 말아요 그대 A 파트. 자, A 키가 나오는 A 파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트로 다시 살펴보면 이제 끝내주고요. 왼손을 둘둘을 일단 만들어 놓으세요. 자, 이렇게 끝내놓은 다음에 악보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여기서 7, 6. 자, 이렇게 지금 끝내놓고 왼손을 만들었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둘둘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2번만 남겨서 6으로 도착할게요. 자, 그 다음에 7은 3번 손가락으로 해서 7, 6, 땡, 땡 이렇게. 그 다음에 6, 4는 이 손이 한 칸 왼쪽 빠지고 가운데 손가락 빼고 1번 추가돼서 6과 4 눌러서 이렇게. 그래서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여기까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와 2가 나와 있는데 방금 잡은 손을 하나 두 칸 빠지는 거예요. 4, 2, 0, 2 이런 식으로 4, 2, 0, 2.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 둘둘 요거랑 요거는 2, 3번도 괜찮고요. 1, 2번도 괜찮아요. 네, 저는 2, 3번을 좀 추천해요. 한번 보세요. 이것도 되고 이건 선택입니다. 어떤 손가락을 쓸지는. 자, 그 다음에 다음 마디 넘어가서요. 자, 여기는 D 코드를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반씩 잘라볼게요. 여기는 해머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엄지 4번 이렇게 0, 2 친 다음에 0과 2를 연주해 주시고 D 코드지만 여기 숫자 0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 손가락 빼고 이렇게 하나 둘 따라라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요. 자, 이제 여기 살펴보면 자, 2만 남겨 놓을게요. 2만 남겨 놓고 6번을 치자마자 이렇게 연결되게. 자, 지금 세 번째 마디를 한 번 더 연주를 해보면 이렇게 갈 거예요. 다시 천천히 하나 둘 따라따 하고 1만 남기고 6번 땅 쳐준 다음에 4랑 4는 1, 2번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제 네 번째 마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렇게 이제 끝난 상태예요. 그 다음에 3, 4번으로 후딱 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보면 네, 요 각도가 좀 더 잘 보이시겠어요. 자, 이렇게 7, 7은 3번과 4번으로 잡고요. 그대로 간 다음에 요 2번 손가락에 6을 누르고 6, 0, 그 다음 마지막 1번 줄에 있는 7은 새끼손가락으로. 그래서 이런 식이요. 자, 여기 맨 앞에 7에 슬라이드가 있는데 이건 가능하시면은 해주시고 너무 어려우시면 빼셔도 돼요. 그래서 앞에부터 해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네 마디를 잠깐 다시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첫 번째 부분 요 77 여기 77부터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이 77은 저는 3, 4번으로 잡는 것 같아요. 그대 아픈 이렇게 뭐 1, 2번도 괜찮지만 왜 다음 마디에 4번으로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1번 손가락 쓰기 위해서 3, 4번으로 77을 만들고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 다음에 4, 4, 4를 발을 잡아주세요. 여기 지금 다음 마디 4, 4, 4 여기를 4, 4, 4
아래로 만들고 5를 하나 땡 추가 C샵 마이너 7 자 이렇게 추가해놓고 엄지 5번 줄 치고 3번 친 다음에 1, 2, 3번 줄을 쿵딱 따라라 요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한 마디 두 마디 해보면 아픈 셋 넷 이렇게 박자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아까 연주했던 거랑 똑같아요. 다리, 다리, 딴, 다리.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은 B7을 잡아주셔도 좋아요. B7. B7 한번 잡아볼까요? B7 코드 딱 잡고, 엄지가 4번으로 일단 갈게요. 4, 3, 2, 1 쳐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지금 해결을 해봤는데요. 여기는 4번 줄, 3번 줄을 1번 손가락으로 쳐주고 엄지로 5번을 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4, 3, 2, 1, 셋, 넷, 띠꿍 이렇게. 제가 여기 표기를 잘못했네요. 여기 보면 이 2가 여기가 여기 2가 아니고 여기 위에 2예요. 3번 줄. 하, 둘, 셋, 넷, 따단 요런 느낌입니다. 요거는 수정을 다시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마디 넘어갈게요. 아까 연주한 거랑 똑같아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아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떠난 이에게 또 똑같네요. 떠난 이에게 자 여기 이제 444가 나오네요. 444 444 444가 있다고 해서 발에 잡으면 안 되고 1번 줄에 0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렇게 1, 2, 3으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자 두 마디 다시 해보면 이렇게 다사사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디 가볼게요. 세 번째 마디 여기까지 D 코드 잡고 가운데 손가락 빼고 하둘 따라라단 이런 느낌이에요. 하둘 가운데 손가락 빼놓고 하나, 둘 이런 식이죠. 그 다음 여기는 아까 했던 거 다 똑같죠? 그래서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다 함께 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기 위해서 키가 전환이 돼요. 자, 여기 한번 살펴볼게요. 어디까지 살펴볼 거냐면 여기까지만. 그래서 C코드 일단 잡을게요. C 잡고서 뒤에 있는 손가락 두 개 내려서 F 메이저 7 자, 4, 3, 2를 동시에 이렇게 연주할 거거든요. 여기에 약간 물결 넣어줘도 좋죠. 이거보다 이렇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4, 3, 1 치고 2, 3 그 다음 G코드의 위에 있는 6번만 잡고 이렇게 연주를 하면 그대는 힘든 일이 많아죠. 이렇게 이제 다음 파트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완성을 해주세요.